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단검, K1 기관 단속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주력 부대는 707 특수임무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